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컵 메이크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그냥 월드컵 메이크업 아니죠. 저는 태닝 메이크업을 월드컵 메이크업에 접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 피부톤보다 굉장히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아니었으면 제가 평생 얼굴에 바를 일이 없는 그런 컬러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레알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피부 결을 따라 슥슥 펴발라줍니다. 목이랑 컬러가 너무 차이가 나서 목에도 연결해서 발라주었어요. 이제 컨투어를 들어가 볼 건데요.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하이라이트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쉐이딩 스틱으로 윤곽을 좀 더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내 얼굴에서 좀 더 슬림해 보였으면 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펀지와 브러쉬를 사용해 꼼꼼하게 블렌딩 해줍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저 잉크 파데가 정말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T존에 유분이 많은 편인데 저 잉크 파데를 사용하고 나서는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추템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룩이 월드컵을 응원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트한 파운데이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홀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컨투어를 좀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중 빠져서는 안 될 제품이죠. 루스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블러셔를 발라주었어요. 지난 트렌드이긴 하지만 스트로빙 메이크업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은은한 윤광 표현을 해주었어요. 미샤의 이탈 프리즘 아이섀도우인데요. 저는 저 호수를 하이라이터로 자주 이용을 합니다. 나 하이라이터 했다! 이런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광채가 뿜뿜! 아이브로우는 모델 문가비 씨의 아이브로우를 좀 참고를 해보았는데요. 문가비 씨의 아이브로우는 조금 더 상승형이고요. 저는 좀 더 일자 느낌으로 두텁게 그려보았습니다. 태닝 메이크업 관련 이미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모델 문가비 씨의 메이크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브로우를 선명하게 그리시는데 저도 좀 참고를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정가비가 아니라 이거 조가비인가?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 단계예요. 음영 컬러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좀 딥한 스모키 느낌을 연출을 해볼 거예요. 오늘 섹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아이라인 눈꼬리는 제 눈매보다 좀 더 올려서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섀도우도 좀 올려서 블렌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면을 봤을 때 눈 점막이 아주 잘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펜슬로 점막을 먼저 채워주었고요. 그리고 아주 초초 슬림 브러쉬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아찔하게 그려줍니다. 내가 눈꼬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점을 살짝 콩 찍어주신 다음 이어주시면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딥한 스모키 느낌을 낸다고 말씀드렸죠? 언더라인도 필수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얇은 포인트 브러쉬를 활용해서 무펄의 블랙 섀도우를 방금 그려놓았던 아이라인 위에 스머징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좀 더 깊어 보이고 그윽해 보이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고요. 저는 글리터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글리터를 발라줄 거예요. 펄감이 아주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 언더에 태극마크 컬러를 포인트로 넣어볼 거예요. 레드 컬러의 섀도우를 눈 언더에 펴발라주고 그 위에
붉은 계열의 글리터를 한 번 더 얹어주었어요. 이어서 블루 컬러 섀도우를 언더 삼각존 부위에 슥슥 펴발라주면 비로소 월드컵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붙여 좀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줄 건데요. 제가 사랑하는 가닥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모두 튕겨낼 만큼 긴 속눈썹을 사용을 해주었어요. 역시 속눈썹의 힘! 여기에 마스카라를 한 번 더 샤샤샥 발라주면 좀 더 또렷하고 강렬한 정말 아찔한 눈매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나머지 눈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짜자잔! 순식간에 반대쪽 눈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라스트! 립 메이크업 단계입니다. MLBB 컬러. 내 입술과 비슷하지만 내 입술보다는 조금 더 예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미리 잡아놓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제는 좀 짙은 컬러를 그 위에 덧발라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 제품은 제가 예전에 할로윈 메이크업 튜토리얼에도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제형 자체가 픽싱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블렌딩이 잘 되지 않는 굉장히 매트한 제품이기 때문에 브러쉬로 재빠르게,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을 발라주고 나니까 정말 센 언니 스타일이 되어버렸네요. 여기에서 나는 좀 페스티벌 메이크업 좀 즐겨봤다 하시는 분들, 내가 글리터 포인트를 좀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저렇게 작은 네일 글리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블링블링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보세요. 짠! 드디어 월드컵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볼수록 환불 메이크업에 적용해도 아주 좋은 메이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국 선수들에게 봐라, 이것이 바로 붉은 악마다, 이렇게 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픈 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이 넘쳐서 좀 병맛으로 나레이션을 해보았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안녕!